자, 우리 장윤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 정법 시대 잘 되시죠, 요즘에? 강남에서. 네.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뭐 학원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2차 가해 피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임정엽 판사 재판부 이름까지 네.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족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네. 뭐 신자유연대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극우 단체들이 네. 그 이태원 광장의 시민 분향소에 찾아와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아수라장된 경우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았고 예.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일단 접근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 그러면 두 번째로는 확성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뭐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해달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그 근처에 정말 많이 붙여놨었어요. 그 현수막의 내용들도 사실 그냥 보다 보면 정말 뜨악할 만한 얘기들, 이런 발언들이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가 싶을 네. 정도의 현수막들도 나왔었는데 네. 이 세 가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뭐 많은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일단 그 판결문에 담긴 표면적인 이유는 네.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네. 유가족들의 어떤 인격권이라든지 그런 행복추구권 같은 그런 추모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뭐 극우단체라고 해도 그 극우단체의 어떤 집회의 자유, 이 두 부분을 형량을 했을 때 무조건 집회의 자유를 뭐 보장을 안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납득되긴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네. 뭐 일단 접근을 금지하는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네. 그 근처에서 막 확성기 틀어서 얘기했던 거 뭐 이를테면 뭘 더 말하냐, 선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말 제가 옮기면서도 가슴 아픈 얘기죠. 뭐 무슨 파리 그래서 지한이 어머니가 쓰러져 실신당하지 않았죠. 그쵸 뭐 아, 참 시체 파리 뭐 이런 말을 어떻게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말을 했던 거를 두고도 다 뭐 유가족들에 대해 직접 한 말이 아니라든지 뭐 직접 한 거로 보기 개연성이 없다든지 뭐 이런 취지로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족에 대해 직접 했다라기보다는 뭐 정당을 향한 거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 유가족 단체 그 대표분 계세요. 네. 이 대표님을 향해서 직접 그 현수막에 뭐 사진까지 넣었던 그런 현수막도 있었는데 대표, 예. 지한이 아버님. 그렇죠. 네.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거는 유가족에 대해서 한 건 맞는데 바로 떼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바로 또 띄워냈기 때문에 집회 자유를 억압할 만큼의 어떤 개연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요. 사실 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변호사님 보시기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정해주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해서 이거를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옳고 그름 이런 거는 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영역이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10월 29일 날 그날 밤에 네. 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그놈의 법치주의도 없었고 제도도 없고 지자체도 없고 정부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아무도 없이 그 정말 생때 같은 자식들이 그렇게 서울시 한복판에서 떠나보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법과 제도로 판결로 가처분을 신청했더니 법과 제도로 그걸 받아주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이태원에 있던 시민 분향소가 너무 힘드니까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네.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법과 제도 하에서 여기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하면 안 되니까 치우래요. 그 개고장을 냅니다. 네. 법과 제도의 하에서. 유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이 날까요? 본인들이 그 자식들이 죽어갈 때는 그놈의 법과 제도 없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잘난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그렇죠. 법원을 믿고 말이죠 우리가 항소도 하고 아니면 소송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법원에서 이러한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법이라는 게 뭐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건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법원에서 판시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유가족들은 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2차 가해를 신자유연대인가요? 거측에서 예. 자기네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벌써 뭐 보도 자료가 나오죠. 이거 이 판결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가해 그동안 했던 게 아니다. 아니다.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 뭐 이 재판부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나쁜 의도로 쓰이게 되는 법원에서는 거죠. 법원에서는 신자유연대 측이 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만큼 소명이 불충분했다라는 취지인 건데 사실 이 판결로 인해서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단체들에게 네.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뭐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뭐 이렇게 해도 아니 법원에서 괜찮다 하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과연 2023년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맞는 판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다시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게 생태 같은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일찍 보낸 그 유가족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치유하고 함께 그치. 그분들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묻고 싶은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 그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 그것도 위법, 네. 위법행위예요? 법과 제도에 따라 네. 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치우라는 거고, 그래서 대집행 개고문이 지금 나왔고, 네.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아마 뭐 15일 정도까지로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15일이든 30일이든 뭐 내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근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분향소를 여기다가 설치해도 근거가 없으니 나가라. 이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고, 네. 그 유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저는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법과 이런 제도 같은 게 귀에 들어올까요? 그런 법과 제도가 자신들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 정부가 서울시가 법과 제도를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 예. 위한 법과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죽을 때는 법과 제도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좀 추모 좀 해보겠다니까 법과 제도로 그 추모를 막으면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고 지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그런 추모나 이 정도의 치유, 이 정도의 연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회라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치가 이런 사회의 아픔들을 따뜻하게 치유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데 네. 그게 안 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자, 뭐 뉴스 보셨겠지만 네. 뭐야 저에게 좀 간단하게만 여쭤볼까요? 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 10일인가 출두하죠? 그렇죠. 성남, 금요일에 갑니다. 네, 그 네. 백현동 사건입니까, 그거는? 일단 아니 대장동 대장동 아, 예. 또 남았어요. 더 좀 그때 제가, 대장동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예. 조사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이미 한 번 갔다 오셨는데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네. 대표가 주중에는 야당 대표로서 내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주말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굳이 주말에는 안 된다. 네. 왜 그래요? 왜? 근데 합리적인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벌써 지금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2월 10일 날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게 그날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주범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그 공범들의 1심 선고가 그날 있습니다. 그거 약하실래요? 그날 기사가 아마 쏟아져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 기사도 같이 또 나올 거라서 네. 그날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사실 그날은 대표의 소환보다 그 주가 조작 판결 1심 선고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권오수 그 일당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선고문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판결문이 나올 중요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이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그 김건희에 대한 그 의혹들을 제기하고 특검하자고 했던 맞습니다. 근거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 떠도는 뭐 풍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임하고 있는 검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힐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데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뭐 그냥 길게 썼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보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니까요. 어. 한동훈 장관이 본인 가짜뉴스였다고 10억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네.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니까 한동훈 장관의 명예는 한 10억쯤 되는 거라면 네. 이재명 대표의 명예는 얼마쯤 될까? 이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뭐냐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 말쯤에 지시를 했다 이런 기사였어요. 조선일보에서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내용은 두 가지 부분인데 네. 결국에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내용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테니 이재명을 위한 방탄 어떤 이런 법안을 당에서 만들고 있구나. 이것도 가짜 뉴스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권한을 뭐 축소하는 법안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상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거는요 한 번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은요 재판할 때 만약에 피고인들이랑 뭔가 뭐 특수관계가 있거나 뭐 친척관계라든지 이럴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그 전부터 있어왔고 예. 이미 2020년에 네. 김남구 의원이 발의를 한 법안에도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 김남구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2023년에 이렇게 소환을 당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냈습니까? 이건 거의 뭐 이재명 만물설 이런 건데 네. 모든 게 다 이재명 대 거의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의 권한이나 능력이 있으면 지금 뭐 이런 수사를 받고 탄압을 당할지 저는 의문인 것이고 네. 뭐 검사 기피 제도라든지 또는 우리가 검사가 수사하는 기간은 이른바 검찰의 시간이라고 해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재판이 시작이 돼야 증거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전에 적어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그 재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만큼은 그 증거 목록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좀 검찰에 대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미비함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요청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연구가. 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연구들이 모두 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재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니까 이재명 때문이다. 라는 기사였던 건데 말이 맞지 않죠. 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되는 그 시점에 가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는 끝나고 뭐 기소가 됐던가 뭐 재판 중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수혜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미 아마 어제였을 건데 정정보도 신청을 이미 냈습니다. 조선일보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 다 허위사실이니까. 아니 그 언론에서 막 허위사실하고 막 그러면 저쪽에서 막 고발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정정보도 신청을 먼저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또 답답해하시는. 아, 고발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바로 그 다음 날 고발하잖아요. 그 천공 개입설 나오니까 바로 뭐 최초 보도 언론을 바로 고발해 버리는데 일단 우리는 정정보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 가짜 뉴스라는 건 확실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라는 기사를 쓰려면 네.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을 썼는지를 밝혀야 될 테니까요.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건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단독이랬는데 단독 그러니까요 단독 어디서 들었는지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조선일보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2의 검수완박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느냐 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봤을 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게 뭐 보수 언론도 그렇지만 그 집권 여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일단 여권 측에서는 지금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은 네. 이재명 방탄 그리고 사법 뭐 리스크 이런 프레임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그걸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 프레임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력하게 그 프레임을 짜놔야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거든요.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하든 네. 그래도 이재명 방탄. 대표가 뭔가 우리가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집회를 열어도 이건 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다 이렇게 프레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보이고 뭐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더 세게 가야죠. 그리고 대표도 그거에 뭐 위축될 필요 없이 네. 본인이 하는 거 그리고 수사 나가서 메시지 내는 거 뭐 정확하게 정명승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10일 날까지 가면 세 번 출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세 번이 됐네요.
한 지난달 한 열 번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거의 뭐 그런 추세죠. 1월달 1월 10일에 벌써 첫 번째였는데 네. 그 2월 10일에 이제 세 번째 가니까 벌써 한 달 사이에 이게 세 번을 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검찰 얘기로는 쌍방울건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뭐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쌍방울 관련해서도 뭐 부를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백현동 관련해서 이미 어제 수십 곳을 또 압수수색을 또 했죠. 그 전에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계속해서 뭐가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백현동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안 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는 이야. 거를 지금 보여주는 뭐 그런 거죠. 마치 이제 대표가 중범죄자인 것처럼 좀 그런 인상들을 또 국민들께 많이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솔직히 보입니다.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아예 무시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지 싶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 작년까지는 기조가 좀 그랬던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검찰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거에 왜 반응을 하냐. 우린 민생만 보고 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 들어서면서는 대표가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런 기조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 발로 나오는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가서 그 검찰의 태도를 보고도 대표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뭔가 뭐 물적 증거라든지 네. 뭔가 스모킹 건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장동 일당들이나 뭐 김성태 전 회장의 그런 진술들만 가지고 뭔가 꾸려나가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옥중 편지를 내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전혀 사실 아니다.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전화기로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그 검찰의 이야기는 중간에 누가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옆에 네, 있는 이재명 네. 대표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바꿨다는 건데 그 중간 매개자라고 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혀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바꿔준 사실도 없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필요하면 대질신문을 거쳐서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자꾸만 검찰 단독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상 검찰이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들고 있는 자료들, 검찰의 진술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지 당연히 저거 아니에요? 피의자 사실 피의 사실 공표 우려도 항상 있는 것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조선일보 단독에 나왔던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이라고 하는 그 법안에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그 검찰의 시간에는 검찰만 수사를 하고 그 기밀들을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사실 수사 당사자인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막 보도로 흘러나오는 부분들 네. 그래서 마치 이미 정말 범죄를 범한 것처럼 예단이 짜여지고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 원래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증거자료 말고 공소장만 가야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법칙도 있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 흘리고 언론도 그냥 받아쓰기 보도하고 그럼 아니면 땡이야. 그럼 이미 언론 재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막 몇 년을 거쳐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그때는 관심들이 다 없죠. 언론도 책임지지 않아. 크게 열심히 보도하고 마치 검찰이 뭘 확인하려고 부른다. 검찰이 일단 맞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언론에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 증거들. 그러니까 네. 뭐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최근에 또 나온 거는 뭐 정민용의 기사가 무슨 뭐 김만배 씨가 어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막 한숨을 쉬면서 정진상 실장이 20개를 달라고 했다. 20개가 20억이래요. 20개를 달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판사가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보는 그 증거 기록에 위에 올릴 수, 밥상에 올릴 수조차 없는 증거인데 네. 그걸 언론을 통해 내보낸다는 건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네. 약간 국민적인 감정 그리고 여론전을 위해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취재도 안 하고 계속해서 받아쓰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돼서는 뭐 네. 실시간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대부분들은 다 진술들 들었다. 뭐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라고 네. 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 방어권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다든지 네. 아니면 메시지를 낸다든지 그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국민들께 직접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이에요. 하도 그 대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진술서로 작성을 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현주의 정법시대 역시 정법시대 다 왔습니다.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보내드리고요. 박봉계 전 법무부 장관 박봉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